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브라울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최근에 3,000점을 찍었었잖아요. 근데 3,000점 하면 또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보호. 지금 왼쪽 위에 보시면은 보상이 떠 있어요. 저번 영상이랑 지지난 영상에서 보호를 안 얻었더니 휴지님 보호 겁나 세요. 제발 보호 좀 얻으세요. 아니 휴지님 왜 보호 안 얻으세요? 휴지님 보호 좀 해주세요. 다음 시간은 보인가? 이런 댓글들이 겁나 많이 달리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어찌 제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십니까? 제가 설마 이거를 몰라서 안 뽑았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보호를 얻고서도 이렇게 보상을 얻지 않은 이유 바로 유튜버가를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 그날이 왔습니다. 바로 보호를 얻을 타이밍이 왔다고요. 뺨! 짜라라라라라라라라라. 거의 뭐 오버워치의 한조가 생각나는 그런 브롤러 보호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드디어 제가 이제 모든 브롤러를 얻고야 말았습니다. 이제 칼 같은 경우에 또 곧 오픈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새롭게 얻은 이 보! 일단은 기본 공격 독수리 화살이고요. 폭발하는 화살 세 발을 쏴서 독수리의 발톱처럼 적들을 갈기갈기 찢습니다. 와, 설명 보소. 설명만 들어보면 이거 끝판왕급이에요. 자, 다음은 특수 공격인데요. 지면에 폭발 지뢰를 설치합니다. 궁극기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뢰를 막 이렇게 3개 깔더라고요. 그래서 적이 밟으면은 지뢰가 폭발해 적을 넉백시키면서 피해를 주는. 잠깐만, 근데 보가 기본적인 공격력이 꽤 셉니다. 1렙인데도 500이거든요 대릴 336, 스파이크 같은 경우 가시당 피해량 672. 아니 1레벨인데도 센데? 3방만 맞으면은 1레벨인데도 1500 데미지, 그러니까 반피를 날릴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보호의 스타파워 한번 알아봅시다. 독수리의 눈 2배로 먼 거리에서 덤블의 숨은 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 같은 경우에는 위치를 상대보다 먼저 파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덤블이 좀 많은 맵에서 유리하겠네요. 보 같은 경우에 요새 좀 자주 좀 보이더라고요. 댓글에서도 보니까 보가 겁나 좋다. 그 이유를 조금 알아보다 보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밸런스 업데이트 있잖아요. 여기에서 버프를 한번 먹었었어요. 원래는 480이었네. 그거를 데미지를 20 늘려줬습니다. 이게 거의 오버워치 한조급으로 트롤러 캐릭으로 유명했었거든요 예전에. 근데 요새 자주 보이는 거 보니까 괜찮나봐요 캐릭터가. 그렇다면 오늘 보 제가 명사수가 돼서 적들의 뚝배기 뺨뺨뺨 딱딱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추가된 하이스트 모드, 이게 완전 원거리 캐릭터들이 활약하기 아주 좋은 그런 맵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이스트 모드 한번 가봅시다. 렛츠고! 좋아! 사거리 한번 보자. 사거리 근데 그렇게 긴 것 같진 않다. 얘도 약간 부채꼴로 퍼져가는 그런 느낌이네요. 펑펑펑펑. 야야야야, 너무 아프잖아! 너무 아프잖아! 어우씨. 이게 보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나가는 건가요? 아, 이게 일자로 나가다가 끝부분에서 좀 퍼지네, 공격이. 이거 너무 빡센데? 자, 여기다가 궁극기 깔아주고. 팸 귀찮게 하지 마세요. 주어 터집니다 진짜. 빵빵빵. 일단 저거부터 깨줘야 돼. 빵! 자살하러 들어오는구나 아주. 자 84%. 근데 좀 무리가 좀 많이 불리하다. 하이 터트려. 딸딸 그렇지. 마무리 지어주고 프랭크도 공격해주고. 아이 근데 우리가 너무 원거리가 많아. 템을 뚫어내기가 너무 힘든데요? 터뜨리고 잘 가세요. 아 모르겠다 그냥 공격하자. 안돼. 야 이거 안돼 불리한데. 아이고 조금만 더 패면 되는데. 일단은 이번 판의 페인 조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희 팀이. 한 번만 더 도전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안 되면은 보가 그렇게 좋은 맵이 아닌 걸 수도 있어. 자 가자! 보 밀착마크 1대1 밀착마크 갑니다 제가. 노노노노. 궁극기 밑에다 깔아두고요. 뻥뻥뻥. 아우. 아 빡세다. 엄마. 살았어. 저 살았어요. 그렇지. 때려주고.
이건 너무 아니냐고. 진짜. 아 이거 보 어렵다. 자 하이스트 일단은 여기서 감을 조금 잡아봤고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쇼다운 뭐 아니면 더 그 맵이 또 찾아왔습니다. 진짜 쪽박 아니면 대박이거든요. 가운데 파고 들어가지고 그대로 파워큐브 싹쓸이 한 다음에 처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이번엔 신기 일전에서 다시 가봅시다. 파이퍼야 나 노리지 마라. 파이퍼야 이거 나 먹을게. 그렇다면 오히려 가운데로 파고 들어서 이거를 먹는 거야. 얼씨구. 제발 한 방만. 자 다음 드링크 어디 있나요? 자 모티스 여기다. 이때 여기를 쏴줘야 돼. 뺨뺨뺨 뺨뺨뺨. 그렇지. 개싸움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싹 쓸어 담는거죠. 여기 드링크까지 딱 챙겨주고 궁극기 던진 다음에 자 어딨어 어딨어. 4명 남았거든요. 이번에 각이다. 충분히 각 잡혔어. 요요요요요 깔끔한 마무리까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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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방금은 파워큐브 빨로 버텼다. 자 이 궁극기 각에서 좀 잡읍시다. 헐랄랄라! 지뢰가 많아요! 자, 여기다, 아, 이렇게 지뢰로 유인을 해서 싸워야 되구나, 얘는. 이거는 제가 먼저 포지션 잡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합니다. 하이퍼, 일로 와. 일로 와! 안 되겠다, 이거. 주스 하나 시원하게 빨고, 우리 귀여운 마이퍼 잡으러 갈게요. 헐랄랄라! 와우! 뭐야! 안 돼! 내 승리 장면! 아! 아! 나! 어, 방금 파이퍼 그대로 뚝배기 날렸는데 그거를 놓치네. 아, 타이밍 보소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보가 확실히 이번 맵에서 상당히 좋네요. 가운데 좀 파고 들어가지고 파워 큐브만 잘 먹어두면은 궁극기 딱 그 부시 안에다가 깔아놓으면은 필승이야. 어. 한 번만 더 해보자 진짜. 뭐 아니면 도 갑니다. 자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 들어왔네. 좋아 나이스! 가운데 내가 먹자. 각이야 나이스. 이거 세도 제가 챙겼거든요?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번씩 두 개까지. 와 파워큐브 싹쓸이 뱀. 이 정도면 지금 가위바위보까진 아니고 잠만보 수준까지는 왔어요 저. 어우. 좋아 좋아 좋아. 어어 다 깬다. 일로 와. 일로 와. 어어. 어어. 그렇지. 역전이다 임마. 어이. 짜이. 8이거든요. 너 일로 와봐. 너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또 속도 더 빠르다. 어? 일로 와봐. 허헐. 자 제발 한 번만. 그렇지. 오 쇼 다운. 이거 여기다 깔면은 무조건 이깁니다 제가. 나이스. 오. 와 방금 진짜 위험했다. 세 방. 차라리 근접이어서 제가 세 방을 먼저 때리는 바람에 승리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롭게 얻은 보 한번 플레이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아 힘드네. 아 일단은 확실히 어려운 캐릭터인 건 맞습니다. 이거 잘못하면은 트롤 소리 듣기 딱 좋은 캐릭터예요. 오버워치 한쪽도 그렇고 활 쓰는 캐릭터들은 다 좀 뭐랄까 충 소리 듣기가 굉장히 듣기 쉬울까요? 활 한 발 한 발 맞추기 어려워서 그런가? 억지됐든 뭐 아니면 도에서 파워 큐브를 싹쓸이하면서 1등 찍는데 성공했습니다. 아.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